안녕하세요, 레독입니다. 오늘 날짜는 7월 29일이고요. 요즘 날이 굉장히 더웠는데 요 며칠 한 2-3일 정도 비가 계속 오다 보니까 날이 조금 그래도 좀 괜찮아졌어요. 오후가 되면 좀 선선한데 오늘은 좀 안 좋은 소식을 좀 얘기를 좀 해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. 내일 30일부터 하나 둘씩 시작해서 모레 31일부터는 거의 모든 용산에 있는 업체들이 다 휴가를 간다고 합니다. 8월 4일까지 컴퓨터 부품들을 공급해주는 총판들이 다 휴가를 가니까 업체들도 장사를 할 수가 없겠죠. 그래서 오늘 들어온 소식입니다. 용산 휴가가 끝나는 8월 5일부터 부품 가격들이 약간씩 지금보다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. 이미 살짝 올라간 부품들도 좀 있어요. SSD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얼마 전에 삼성이 SSD 가격을 약 10% 정도 인상을 했는데요. 8월 중에 그 인상된 가격보다 약 10% 정도 더 인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삼성뿐만 아니라 마이크론도 8월 중 가격 인상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하고요. 웨스턴 디지털 역시 8월 5일부터 250기가 블루 제품을 약 5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근데 다른 용량의 SSD들도 충분히 가격 인상 여지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. 근데 여기서 걱정되는 부분은 삼성, 웨스턴 디지털, 마이크론 같이 메이저 업체들이 부품 가격을 올리면 그 밑에 있는 업체들도 조금씩 이렇게 눈치 게임을 하다가 우리도 조금 올려볼까? 니네도 조금 올릴래? 이러면서 같이 가격이 올라간다는 게 걱정이에요. 얼마 전 램 가격 폭등 때도 별 상관없는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이슈가 터지면서 용산에 있는 업체들이 너도 나도 뭐 1,000원 올려볼까? 1,000원 올려도 나가네. 너도 1,000원 올려. 나도 1,000원 올릴게. 쟤 1,000원 올렸네. 나 2,000원 올려도 나갈래나? 올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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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니까 불과 이틀 사이에 원래 가격보다 60-70% 정도 가격이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잖아요. 그러다가 뉴스에서 이거 연관이 별로 없다 이런 게 터지니까 사람들이 욕하고 심지어 국민청원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가격들을 조금씩 또 낮추고 결국에는 요 양아치 짓거리 하는 것들이 올릴 때는 팍 올려요. 로켓 발사하는 것처럼 올리고 내려올 때는 무슨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겁나 천천히 내려와요. 그러니까 가격들이 아직까지도 원래 가격보다 30-40% 상승된 상태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요. 지난주에는 용산에 있는 램집들이 이런 이슈들이 하나 더 터지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었어요. 그래서 가격을 뻥튀기 시켜가지고 또 팔아먹으려고 그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돌았고요. 정말 걱정되는 건 SSD도 램 가격 폭등 때처럼 이런 개같은 상황이 또 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됩니다. 빨리 우리나라도 아마존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가격 장난질을 못 치게 하든지 해야지. 안 그러면 계속 국내 소비는 줄어들고 이 돈이면 차라리 해외 직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아요. 이런 현실이 정말 저는 안타깝습니다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별로 유쾌하지 않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이런 것들은 부탁드리지 않을게요. 여러분들도 휴가 잘 보내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.